크림소다. 이게 빙하의 모습이래요. 크림도 되게 달아. 그냥 딱 보이는 것처럼 시원하고 달달한 뽕다 맛 에이드?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버거 시리즈. 근데 큰 거 하나에 가격이 4,500원이잖아요. 저 이게 가격이 일단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나 이거 좀 진짜 상상 안 돼. 크림이 단단하지가 않다. 피클 어쩔 수 있구나. 진짜 버거 냄새나. 어니언 크림치즈 냄새. 일단 어니언 크림치즈가 너무 맛있다. 아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정말 달달한 디저트 같은데 버거 맛이 나. 손님은 살짝 힘받는데 맛있어. 먹을수록 달달하고 너무 특이해. 그냥 샌드위치 같기도 하고. 달달한 샌드위치 느낌. 저 이게 잘 어울리지? 안에 초록색 크림이 들어있어요. 녹차 맛이려나? 얘는 좀 크림이 딱딱하다. 녹차 맛이나 그 빵이 좀 달달해. 솔직히 제 입맛은 그냥 너무 달긴 하네요. 크림이 좀 단 편. 아니 그리고 이 치즈가 약간 단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맛이 엄청 강렬하네. 저는 근데 솔직히 좀 느끼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커피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라멘이 겉에 붙어 있어요. 난 얘가 제일 궁금했어. 맞아. 얘도 많아. 엄청 달아. 엄청 달아. 근데 콘크림이 그게 엄청 짠다. 옥수수 맛이 좀 쎄. 옥수수가 들어있어. 이거지. 옥수수가 들어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클이 1등. 맞아. 콘이랑 녹차는 똑같아요. 아 진짜?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저는 피클 1등. 난 피클 1등, 라멘 2등, 녹차 3등. 와우. 바로 먹었어. 진짜 바삭하구나. 너무 맛있어. 마냥 녹차가 아닌데? 해수추리 자체가 너무 맛이 세고 맛있어서 녹차 크림을 곁들여 먹는 느낌? 버터가 진짜 고소해. 식감이 진짜 뭔데? 아 그리고 진짜 이건 별로 안 달아서 못 봐. 근데 다 먹을 때쯤에 조금 물릴 수 있어. 실무 눈감아. 근데 일단 생긴 건 좀 괜찮은데? 일단 그 오이비누 향이다. 아주 은은하게 뒤에 피클 맛이 때려. 근데 마냥 못 먹겠다는 맛은 아니야. 토마토가 엄청 보인다. 토마토 잼이 들어있는데요. 막 오이 맛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맛이. 맞아 맞아. 그래도 우슬모들은 못 먹지 않을까? 토마토 잼이랑 오이 아니야? 오 맞아 오이야.